자, 그러면 이제 문명계약론을 이제 볼게요. 이 문명계약론은 이제 문명이라는 거와 계약이 뭐냐. 이때 이제 그 밑에 이제 사진 그 지금 그 당시에 사파에도 볼수 있듯이 상징적으로 볼수 있는 게 일단은 이제 1번인 3명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서양식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둘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서양식 옷하고 일본식 옷을 이제 같이 입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일본식 옷을 입는 건데, 서양식 옷을 입은 사람은 일종의 문명이야. 문명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본식 옷과 서양의 옷을 입는 중간 정도 사람은 반계야인이요. 그리고 마지막 일본인 미개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일본 애들이 이 파란을 그릴 때, 뭐냐, 자신의 문화를 뭐라고 본 거야? 미개하다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서양식으로 바꿔야지만 문명화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문명계약론은 원래 의미가 뭐냐? 일본의 미개한 상태를 서양식 문명으로 극복하자라는 운동이 문명계약론이에요. 그래서 이 문명계약론이라고 하죠. 문명계약 운동이기도 해요. 예. 이거는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도개혁도 하면서 일본의 의식과 제도나 이런 전반적인 또 뭐냐 개혁도 같이 했던 것이 문명계약론이고, 이 문명계약론의 이제 그 내용이 예전에 04년 기춘에 나왔던 거죠. 그 문명계약론 그 전에 이제 무슨 논의가 있었냐면 한온 양제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한온 양제라는 것은 한온이라는 것은 하온이라는 것은 하온 양제에서 하온이라는 것은 야마토 정신이죠. 그래서 이 야마토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서구의 기술을 수용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동도서기와 중국의 중체서형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것이 좀 발전된 것이 문명계약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온 양제까지는 그래도 야마토 정신이 있어. 근데 요때는 야마토 정신은 다 이제 뭐 미개한 거죠. 갖다 버져.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문명계약론을 추진했는데, 메이지 정부의 문화와 국민생활 전반에 거쳐서 사회 근대사상과 문명생활을 도입을 하게 되고, 특징을 보면 일본 상태를 미개 상태로 보고 미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양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민간에서 대표적인 사상가가 후쿠자 입기치, 니시무라 시게기, 뭐 이런 등등 이런 사람이 메이로쿠사를 이제 만들죠. 명유사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메이쿠로 잔시 명유 잡지를 발행하죠. 그 인권이나 입헌 정치를 강조하고. 자,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국내에서는 인권 평등 뭐 자유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걸 외쳤던 사람들이 국외 정치에서 상당히 뭐냐면 상당히 제국주의 정책을 내세워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인권이 어떻고 평등이 어떻고 자유를 외쳤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짓밟아 죽여도 좋다. 우리가 침략해야 된다. 대침략을 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지.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자,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사상가 중에 한 명이 후쿠자 유키치죠. 그래서 지금 일본 만엔에 있는 그 집회 인물이 후쿠자 유키치고, 그 활동 내용을 이제 보면 이 사람이 게이오 의숙을 성립하죠. 오늘날 게이오 대학에. 그래서 이제 그 전신이었던 게이오 의숙을 수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서는 탈환운동도 주장해요.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개혁사상에 큰 영향을 준다. 손문이라든지 김옥균도 이 사람 한 번씩 다 만나보고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았고요. 원래 이 후쿠자 유키치가 처음에는 탈환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서 우리가 점령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아 연대도 내갖고 이제 중국과 일본을 같이 해가지고 서양세력과 대항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기가 됐던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던 게 김옥균이 갑신전변을 계기로 해갖고 이겼다가 실패했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아 이제는 한국같이 이제 미개한 나라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얘네들과 손을 끊고 탈화입국론. 우리는 아시아를 버리고 뭐죠? 불합화가 되자, 유럽이 되자.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어차피 그 한국이나 중국은 뭐냐면 서양 세력들이 먹을 테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먹는 게 낫겠다. 그리고 애들 입장 볼 때는 우리가 먹는 것이 훨씬 더 고마울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논리를 피면서 이 탈환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교육과 언론 활동.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학문의 권유, 문명의 계략.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서양사정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에도 막부 때 발간된 책인데, 이 에도 막부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에서 수신사 이렇게 파견한 것처럼 곳곳에 이제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에 파견했는데, 그때 이제 1860년대에
60년에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그곳의 발전을 서양의 모습을 보고 일본도 변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저술한 책이 서양 사전이라는 책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게 예전에 11년 기춘문에 나왔던 거죠.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슷한 것이 무슨 책이죠? 6.1준의 서유금문이라는 책 있죠?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명계라는 내용을 보면 이제 생활 풍습. 그래갖고 얘네들 이제 보면 그 철저하게 서양화시키자. 뼛속까지 서양화시키자. 그러면서 내세우면서 그 뭐냐면 이제 그 많은 일본인들 예전에 서양식 머리보다는 이렇게 머리 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이제 서양식 머리, 단발머리로 곤치고 양복, 양식 스타일, 해중식에 차고, 그 서양인들 따로 고기도 먹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전에 일본 애들은 네발 달린 고기는 안 먹었어요. 한마디 돼지고기, 소고기는 안 먹었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주로 육식을 하더라도 그 뭐냐면 물고기 잡아서 먹었지.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네발고기를 먹는 거야. 소나 돼지를. 왜 먹냐? 일본 애들이 좀 왜소하잖아. 지금도 왜소하지만 자신의 유전자를 탓하지 않고 먹지 못해.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지 못해서 그런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돼지고기, 소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큰데 자신들은 작지 않냐. 그 당시 그 일본 애들이 평균 키가 150cm도 안 되었다니까. 성인 남자 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육식을 많이 먹기 시작해. 그런데 얘네들이 육식을 먹는데 문제는 돼지고기, 소고기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좀 몇개 이제 풍성하게 먹을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돈가스 같은 것들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양의 것을 다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서양의 시도 받아들이자.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외국 남자도 결혼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생활 풍습 보면 서양의 시간 후의 개념을 도입을 했죠. 태양력을 채용하고 시간 표시를 24시간 통일하고 그 역할을 크게 역할을 했던 것이 기차예요. 기차는 시간에 딱딱 맞춰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차가 널리 그 그냥 철로가 깔리고 기차가 다니면서 서양식 어떤 시간 개념도 도입됐고요. 간청에는 일요일에 후일지를 동용했죠. 그 예전에 동양에서는 정통 10일간의 시였는데 이제 일주일마다 쉬게 되는 7일제로 바뀌고 음력수를 이제 폐지시키고 청한 기념일을 제정하고 절기 행사를 금지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활에서는 양복을 착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발머리, 서양식 건축, 서양 요리점, 그다음에 뭐 가스 등 인력거, 철도, 마차 등등등.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고기 같은 거 있죠?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육식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학구야 사줬단 이제 파견을 볼게요. 이학구야 사줬단 파견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목적은 두 가지야. 이거 외워두셔야죠. 1번이 이제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밀라친 조약이라든지 밀수호 통상 조약 등등 해갖고 여러 나라들과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는 첫 번째 목적과 함께 동시에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학구야 사줬다는 이제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그 이학구야 사줬다는 해갖고 전국 관료만 간게 아니라 어린 그 학생들도 같이 갔어. 왜냐 어린 학생들 데리고 와서 각국에 심어두려고 유학생을 파견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갔는데 첫 번째 목적은 실패했어요. 왜냐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안 받아들여. 왜냐 영사재판권 폐지시키라니까. 너네 영사재권 파지 보니까 일본식 그 형벌제도 보니까 머리비에는 참수형이 있다. 요참형이 있다. 우리나라는 도저히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없다. 외국인이 만약 일본식 그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는데 머리베고 막어 뭐냐 허리베고 이런 것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너네들 근대식 어떤 그 뭐냐면 사법제도나 이런 것도 개선해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이해제도나 헌법 이런 것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서양한테 보여줘. 우리도 이만큼 개화된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근대 여기에 불평등 조약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실패했지만 일단 있고 서구 문명 수용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됐어. 그래갖고 각국을 이제 수용한 세계를 정세를 관찰하면서 선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이제 그뭐 여러 가지 뭐 미국식 영사재판권 폐지 이런 것들은 실패했지만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물자도 받아들이고, 영국에 가서 받아들이고, 특히 이제 뭐냐면,
여러 나라 중에 제일 감명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이야. 그래서 독일을 이제 딱 방문하고 나서 이때 독일이 막 통일을 이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스마르크 말 듣고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오꼬보라는 사람이 비스마르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그러면서 독일의 행정제도나 그다음 법, 그다음 군사제도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요. 예.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 만들어진 메이지 헌법도 어느 헌법을 모방한 거죠? 독일 헌법을 모방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요. 일단은 조약 개정에 실패했죠. 국제교섭에 대한 일본 측 지식결여 등등이 있었고. 그렇지만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서 외국의 장점을 수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잠깐 이제 파견된 동안, 이학과 사줬던지 파견할 때, 그 안에서, 또 뭐냐면 남아있었던 자유파들이 뭘 주장하게 되냐면, 전환론을 주장해요. 잠깐 이제 915페이지 넘겨보세요. 전환론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한국을 치자는 거죠. 한국을. 한자는 이제 한국의 의미죠. 예. 전환론은 이제 한국을 치자. 조선을 치자. 그래서 이제 메이지 6년에 일어났던 건데, 보통 이제 그 일본에서는 그 메이지 정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두 번에 거쳐서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한 번은 그 메이지 6년처럼 전환론을 둘러싸고 한번 분열이 나갔고, 터져나가고, 그 다음에 또한 번은 또 나중에 헌법 만들 때 있죠. 메이지 헌법 만들 때또 이제 뭐 영국식 헌법, 그 다음에 뭐 미국 그 독일식 헌법에다가 터져나가고, 두 번에 거쳐서인데, 이들이 이제 공통점 뭐냐면 한번 패하고 나서 어디로 가죠? 자유민권운동을 해요. 그래서 자유민권운동에서 또 누굴 비판해? 정부 비판했다가 또 정부에 받아들이면 또 들어와서 또 활동해요. 왔다 갔다 해. 하여튼 그중에 이제 전환론에서 제일 메이지 6번인 정부 보면 그때 국내 장루파들, 자유파들과 그다음에 구미 신차방 대립 갈등인데, 이때 이제 국내 자유파들이 쌀고 닭가물 중심해 가지고 지금 그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통해서 무사계급들이 불만도 많고 농민도 불만이 많으니까 이들의 그 움직임을 좀 조선으로 돌리자. 그래서 조선을 장악해서 일본의 국권 신장을 주장하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쌀고 닭가문이죠. 예.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오쿠오 도시민이니까 구미 신차파들은 이 조선 출병을 하면 농민의 세금 가중으로 네달더 불려입힐 수 있고 구미 열강의 불확실한 협조 때문에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은 국력이 좀 약했고 구미의 눈치를 봤었죠. 유럽 각국에. 그다음에 또 지금 공격하면 누가 공격한다는 거야? 청나라가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당시 국력은 청나라 사기 뭐냐 대응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좀 낮추자. 근데 주의할 건 구미 신차파들이 조선을 치자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 갈등을 하다가 그 뭐죠? 국내 장류파들이 제거되죠. 그래서 이들이 쌀고 닭가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도 그 당시 이제 선한 전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또한 판은 자유민권운동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신정부 내에서 전환론이 거부된 이유는 이들 자체가 그 한국 치자는 의견 자체가 뭐냐면 거부 자체보다는 지금 뭐냐 상황이 안 그러니까 일시 유보하자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한국 치자는 동의해.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한국 치는 좀 힘드니까 한국을 통상 개항을 하자 해갖고 무슨 사건을 일으키죠?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죠.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학구에 사셨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전환을 대두는 계기가 되고 이편 정치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왜냐하면 일본이 어떤 그 뭐냐면 서구화된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는 헌법이라든지 그 의회 제도가 필요하다. 근데 누구 주도해야 돼? 민간이 아니라 정부 주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자유민권운동자들하고 좀 대립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일본의 대외침략 사상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전환론, 탈환론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서양 세력들이 자국의 식민지를 극복하기 방안으로 얘네들이 북극강병론이나 아시아 연대론 등등인데, 다 뒤에는 아시아 연대론, 뭐 정한론, 탈환론이나 다 일본이 자기 침략 전쟁을 합리화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아시아 연대론을 이제 좀 보면 이걸 흥화론이라고 하죠. 예.
이걸 이제 이와쿠라 토모미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구미 열강을 일본에 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조선과 중국이 연합하여 새로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적 연대도를 구성을 해서 일본은 큰 형님, 그다음에 그 조선과 중국은 동생들. 그래서 형님이 동생들을 잘 이끌어내서 그 뭐냐면 동아시아 지배체제를 완성시켜야 된다. 이것이 나중에 대동아 공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확대 재생산되죠. 자,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다? 결국 일본 사상, 일본의 어떤 확장 과정을 합리화시키는 거야. 침략 사상을. 전환론 아까쯤 얘기했고, 탈환론인데 이 탈환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후쿠자 유키치죠. 이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자, 후쿠자 유키치도 처음에는 이 탈환론을 주장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 아시아 연대론 같은 비슷한 주장을 했어. 흥화론 같은. 근데 이제 갑신전변을 거치면서 아 이제는 안 되겠다 하면서 180도 돌아가면서 탈환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예전에 그 중국과 조선은 이제 나쁜 나라다. 이 나라들 이제 좋은 이웃을 둘수 없으니까 이들의 사랑을 먹기 전에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구라파 국가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타라 입국론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아시아를 벗어나 주장하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구국가를 모델로 한 부국강명을 내놓는 표본이고 유럽과 함께 진퇴를 같이 하자. 그래서 유럽이 중국과 조선을 점령하기 전에 일본이 먼저 선전해야 된다. 그래서 서양 제국주의 태도와 아시아 후진국 대응을 이렇게 해서 변질되고 모순된 동양 평화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서구 열강이 지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지배를 해야지 뭐냐면 동양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그 해괴한 논리를 대면서 자신의 어떤 타다론을 뭐냐면 입증 그 정당화시켰죠. 그러니까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이 후쿠자 유키치 같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문명 계약론자들이 국내에서는 인권 뭐 평등 자유 외치잖아요. 근데 국외 정책은 대침략을 합리화시켜. 좀 약간 뭐랄까 모순된 어떤 행동들 보여요. 지금 미국하고 비슷하죠. 미국은 맨날 뭐 자유가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뭐 인권이 어떻고 하지만 국외 정책은 첫째 보여. 자기 어떤 뭐 제국주의 심냐 이게 좀 말하면 좀 그런데 침략주의 정책을 이제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어떤 정책들을 펼쳤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자유민권운동도 예전에 한두번 정도 나왔죠. 별표 두개 쳐놓으세요. 그래서 자유민권운동은 이제 제가 생각에는 이제 그 아테네 일본서보다는 여기 뭘좀 보시냐면 하룻밤에 읽는 일본사가 있어요. 일본사에 쓴 책인데 그 책이 좀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제 뭐 사족 민권이니 유흥 농민 민권이니 뭐 이런 것들 도시카 잘돼 있어. 하룻밤에 읽는 일본사에 이런 것도 이제 갖다 붙여놨는데 제가 예. 신고하지 마세요. 이거 붙이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자, 하여튼 그 자유민권운동은 이제 그 1874년에서 1889년 한 10년 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의 탄압을 받았지만 그 나름대로 또 수용한 측면도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4시기에 거쳐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배경을 보면 서양의 근대 기술의 수용, 그다음에 서양 사상의 수용, 그래서 명육사, 명주잡지 이런 역할을 했죠. 그냥 지방자치의 욕구,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류민권론이 등장했고 부현의 협의회 같은 것들이 설치돼서 거기 뭐 선거권의 피선거권 제한 등등 해가지고 뭐냐면 그런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그 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엄밀한 의회가 아니죠. 네, 근데 정치적 제한 등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유민권운동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상류민권론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있는 하류민권론이 있는데, 거기 이제 보시면, 네 단계 나눴다고 했죠? 사족민권운동과 유형농민민권까지는, 그건 상류민권이야. 사족과 호농들이 주도를 했던. 근데, 농민민권은 뭐냐면, 하류민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족과 유형농민운동이었던 상류민권과, 그
그다음 세 번째는 농림인권, 하류민권이 합쳐진 것이 대동단결운동이에요. 두 가지 흐름이 밑으로부터 흐름과 위로부터 흐름이 두 가지 흐름이 합쳐진 게 대동단결운동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뭐냐면 그 사중민권, 유족농민민권, 그 다음에 농민민권운동, 대동단결 네 시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하룻밤의 1번사 있는 도표를 제가 발췌해왔고요. 그러면 먼저 이제 사중민권운동을 볼게요. 대개 이제 사중민권운동에 이제 보면 주체가 전환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환론자들은 아까 치면 것처럼 그 이제 원래는 메이지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패했다가 그 참여하게 된 사람이죠. 그 자유민권운동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따가키 다이세케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국사나 입지사 이런 것들 설립하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키 다이세케가 뭘 올렸냐면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를. 그래서 건백서라는 것은 위견서예요. 근데 그 위견서를 어디다 올렸냐면 이게 정부에 제출했는데 이게 지금처럼 민원을 통해서 제출한 게 아니라 신문을 통해서 공포한 거야 일종의 신문에서 나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가 좀 이렇게 생각해 달라 이 공포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가 번벌에 관료 정치 비난하고 인민과 여론을 통해서 국가가 정치에 반영해야 된다. 상임민권 이런 것들 주장인데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게 이따가키 다이스케 자체가 예전에 뭐 했던 사람이야? 정부의 실권파였어요, 이 사람이. 그래놓고 같이 활동했다가 자기가 패하고 나서는, 밑에 내려와서 이제 신문지상에 번벌 관료 정치 비난하는데, 이거는 그 누워서 침 뱉기죠. 자기도 그렇게 해놓고는 그렇게 뭐 비판한 거야. 그래서 그 이따가키 다이스케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정부에서 하도 기가 막히는지, 너네들도 저 예전에 그렇게 행동해놓고는, 같이 행동해놓고는 누가 누굴 비판하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데. 하여튼, 그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 꼭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자유민권운동의 중요한 1차 사료죠. 예. 그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하니까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죠. 예전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때 신문이 언론기관 중심. 그러니까 그때 예전 신문이 없다가 개항 후에 신문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정치 의견 같은 신문에 이제 공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을 탄압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 천방률 신문지 조례 같은 것들을 공포해요. 그 언론을 통제하죠. 천방률이라는 건 명예훼손죄야. 근데 이 명예훼손죄 당연히 있는데 문제는 이 명예훼손죄를 누구한테 적용되냐면 공무원까지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공적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노태우 아니 노태우란다 저기 문재인이죠. 문재인이 뭐 정치를 하면 국민의 한 사람을 비판을 할수 있고 비난을 할수 있죠. 거기 보니까 문재양, 그 문재양, 문재인 이렇게 막 적어놨더라고. 네이버 댓글 보니까. 자, 문재양, 문재인 적어놨다고 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그거 보고 명예훼손을, 모욕죄 걸까요? 안 걸까요? 안 걸죠. 예. 그거는, 물론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의 한 사람은 당연하게 공적 행동을, 물론 비판인지 비난인지 잘 모르겠지만 할 수는 있잖아. 근데 그 뭐냐면 공무원의 사적 행위가 아니라 공적 행위조차도 비난을 하는 걸다 명예훼손 처리해 버린 거야. 이게 창방률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명예훼손보다도 뭐죠? 훨씬 확대 개편된 확대라는 해석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예전에 MB 정권 때도 그랬잖아. 그 소고기 그 미국 소고기 받아들일 때뭐 그때 막 하면서 막 시민단체가 비판하니까 그때 뭐 장관들 비판하니까 장관들이 막 명예훼손 걸고.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그냥. 예. 그다음 신문지 조례 같은 신문지를 발행할 때 뭐냐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만약 정부가 이제 신문지 할때 신문을 허가 취소해서 발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일종의 언론 통제하는 거죠.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천방률하고 신문지 조례. 그리고 이제 정부도 아까 얘기한처럼 이제 그 자유민권 운동자들이 주장하는 그 뭐냐 의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든다는 거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주도가 누가 해야 돼?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또 받아들일 거면 또 받아들여. 그래서 국가 입헌 정치의 수립 조소를 반포하고 헌법 기초 제안을 수용하고 삼신법. 그래서 그 삼신법 같은 경우에는 지방제도 개편 내용이죠. 등등을 이제 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사정민권 운동도 이따가키 다이스케가 다시 정부 관료 들어가면서
또 흐지부지돼.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패턴이 이어진 게 뭐냐면 유럽 농민 민권 운동이에요. 이때 농민은 일반 농민이 아니에요. 그 당시 호농이라고 불렸던 부농 계층들이야. 예, 어느 정도 땅을 가지고 있는 중상층 이런 계층들이 농민 민권 운동인데. 이 호농들은 나름대로 돈이 많기 때문에 교육도 받았죠. 그리고 서양의 어떤 근대 사상도 받아들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정치 참여를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민권 정치 결사 연합 중 예국사를 이제 설치하고 예국사가 이제 기성동맹으로 발전돼서 국회 개설 청원준도 추진하고요. 그래서 의회 개설 운동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자유당을 창당하죠. 이게 이제 일본 최초의 전국정당이에요. 그 다음 입헌 개진당도 창당되고, 뭐, 여러 정당도 만들고, 그 다음 개인이, 헌법 초안도 만들어요. 그 개인이 만든 헌법 초안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사의헌법이라고 하죠. 사의헌법. 개인이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것이 이제, 사의헌법. 제가 좀 잘못 설명한 게 있는데, 거 민권정치결사연합체가 애국사 창립인데, 창립이 아니라 부흥으로 적어놓으세요. 부흥. 그래갖고 이제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아까 이제 정계 복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국사를 만들었다가 복귀시키고 나서 이걸 또 없애버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부흥시킨 게 이제 그때 부흥된 거야. 예. 예국사 없다가 유농 농민층과 중소 자본가층에 의해서 다시 그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그 뭐냐 만들었던 예국사를 부흥시켰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의회 개설 운동을 촉진시켰는데 문제는 이따가 다이스케가 또 웃긴 게이 사람이 또 쫓겨나요. 잠깐 참여했다가 그래놓고 이제 정부 반대한다고 자유당을 창당을 해. 그러니까 이게 이걸 딱볼때 이따가 다이스케 같은 인물들 딱 행동을 보니까 이게 그 자유민권운동 초창기 그 운동 세력들이 순수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뭐냐 누굴 비판하기 위해서 메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했다가 의회 운동이 뭐 이런 거볼 마음이 없었어. 그러다 참여했다가 또 중단됐다가 또 쫓겨나고 또 운동해. 그러니까 순수성이 없었는데 그것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뭐냐면 이제 그 뒤에 이은 계승한 사람들은 진정한 마음을 했다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일단은 정부 국회 개설, 약속하죠. 그래서 국회 기성동맹 서명운동에 굴복해서, 약속하고 그 대신에 또 탄압을 해요. 예, 집회 조례를 거쳐서 집회 정치단체 성립과 집회 사전을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다음 독자적 헌법을 또 준비를 해요. 그래서 헌법 개정 문제는 또 정부 내에서 이제 뭐냐면 대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게 메이지 14년 전변이야. 그래서 메이지 정변은 크게 이제 메이지 정권한테 두 번의 큰 분열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가 전황론을 뭐냐면 둘러싸고 메이지 6년 정권과 그 다음에 그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메이지 14년 정권이 있어요. 근데 이 메이지 그 13년 그 정권에서 그 당시 두 개의 의견이 있다고 했죠. 독일식 행정헌법 개혁과 그 다음에 영국식 헌법을 주장하는 오쿠마의 개혁 헌법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 누가 있어요? 영국식보다는 독일식이 낫다 해서 오쿠마가 이제 추방되고 이 오쿠마 자체도 또 뭐냐면 자유민권운동에 또 참여해. 그래서 있는데 근데 영국식 헌법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문제 그게 일본사 개론에 그 있어갖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영국식 헌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헌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문헌법보다는 영국시대 불문헌법제로 하자 성문헌법을 만들어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그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입헌 개진당이나 자유당이 만들어지니까 입헌 재정당을 만들어. 입헌 재정당은 어용정당이에요. 입헌 재정당은 어용정당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 2단계 운동의 특징은 민권 사상이 이제 농민층까지 확산이 돼서, 뭐냐면 제일 전성기를 이뤘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근데 여기에도 좀 한계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유산자 계급 중심이야. 1단계나 2단계나.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의 운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상류민권이라고 해요. 그럼 하류민권은 어떻게 되냐?
3단계 들어가서 농민민권운동을 받게 해요. 자, 이때 농민민권운동은 이제, 이때 농민 누구죠? 농민은. 네, 소작인들, 자작농, 일반 농민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했기 때문에 하류민권운동인데,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민권운동이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상류민권하고 하류민권으로.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정부가 선원전쟁에, 세이나전쟁에 정비진출로 재정적자라. 그래서 불안지표를 많이 발행을 하는데, 이걸 좀 설명을 이제 하면, 그때 이제 일본의 초창기 때는 근본이 태안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제 뭐였냐면 은본이 태안이었어요. 은본이 태안. 근본이 태안은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은본이 태안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에 은을 배치시킨 다음에 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돈을 찍어내는 거죠. 돈을, 엔화를. 근데 문제는 그 정부가 이제 전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은을 비축한 만큼 찍어낸 게 아니라 뭐냐면 은을 비축한 그 이상을 찍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총통화량이 1억만 엔이다. 이렇게 하면 그 중에 그 5천만 엔은 은을 비축해서 갖고 태안지폐로 발행하는데 5천만은 은이 부족하니까 불태안으로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찍어내는 거야. 오늘날은 양적 완화라고 하는 막 찍어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됐어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막 뛰는 거야. 청천구지로. 그러면 정부 입장 볼 때는 어떻게 됐어? 이걸 또 잡아야지. 그러면 확대 재정을 하겠어요? 긴축 재정을 하겠어요? 당연히 긴축 재정하죠. 그러면서 긴축 재정하면서 물가는 때려잡고 뭔데 문제는 또 무슨 현상이 나요? 디스플레이션,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죠. 물가 하락을 하게 된 거야. 물가가.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문제가 생긴 거죠. 물가 하락이 오히려 경제가 더 파탄이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런 정책들은 이제 누가 추진했냐면 마지카타라는 사람이 추진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 마지카타의 기축 재정을 통해서 했던 것이 마지카타 디플레이션인데 이 때문에 이제 대불황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그 동전 그러니까 엔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엔의 가치는 올라가죠. 근데 물가는 어떻게 될까? 하락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엔의 가치는 올라가고 물가는 이게 등기가 아니라 하락이죠. 예. 그래서 엔의 가치는 이제 뭐냐면 상승하고 물가는 하락하는 그런 이제 하면 돼. 물가가 하락되면서 이제 어떤 문제냐. 쌀과 누에코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기껏 이제 생산물을 해가지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쌀과 누에코치 생산을 뽑아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물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물건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생산비마저도 건지지 못해요. 그러면 그 당연히 건지지 못하면 부채가 쌓이고 부채가 쌓이면 어떻게 해요? 토지를 파죠. 토지를 팔면 유령 농민들이 그걸 또 사들여. 그래서 토지의 양극화가 어떻게 될까요? 더 벌어져. 그러니까 몰락한 농민들이 어떻게 돼요? 불만을 갖출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봉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는 만류했는데 이들이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열받은 상태에서 만류하겠어요? 그냥 막 떼 부시고 막 그렇게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이런 운동 자체가 뭐 폭력적으로 바뀌게 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농민들이 차금당이나 국민당을 조직하고 구제 요청을 했지만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니까 무력 봉기를 했는데 이걸 격가 사건이라고 해요. 예, 격가 사건. 그래서 이때 이제 국회 개설, 정부 타도 뭐 부채 감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뭐 다카타 사건부터 해서 군마 사건 해갖고 격가 사건들이 막 일어나죠. 예, 폭력 사태들이. 그래서 폭력 사태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다음 이따가키 다이스키는 이거 안 되겠다. 이 자유당이 원래 평화를 상징하고 예, 자유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정권을 그러니까 자기 위견을 내세우는 정당인데 농민들이 지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자유당 해산시켜 버린 거야. 예. 자, 하여튼 이 농민 민권 운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동당규 운동 볼게요. 대동당규 운동은 이제 앞에 농민민권운동을 펼치면서
아까 유동 농민층하고 일반 농민층이 분화됐다고 했죠? 상류민권하고 하류민권이. 그걸 이제 하나로 합치자. 그것이 대동단계 운동이야. 그래서 이제 차악은 차이를 버리고 대동을 이루자. 그래갖고 이제 호시트로가 이제 주장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류민권하고 그 다음에 하류민권의 요구들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뭐 지조경감, 언론 집회 자유, 그 다음에 외교 실책 만회. 그 외교 실책의 만회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인호우라는 사람이 있어, 외상이. 그래서 인호우 외상이 이제 그 뭐냐면 나름대로 조약 개정을 이제 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정부의 비난을 쏟아지게 되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호위가 이제 외상이 이제 돼서 조약 개정을 하다가 실패했죠. 그 인호위가 이제 그것 때문에 실각을 했고 자신의 정치적 좀 지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야? 우리나라 왔잖아. 조선공사 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예. 외상을 했던 사람이 조선공사 왔다는 거는 한번 자천 중에 진짜 자천 격하대가 자신. 근데 조선에 가서 한번 자신의 어떤 갑신점을 이런 걸 가부계열 통해서 뭐예요? 남들 쌍종가를 띄운 다음에 다시 와서 정계 복귀시키겠다. 그런 생각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 하여튼 그 이제 대동단결 운동 그 하니까 정부의 대응을 보면요, 보안조례를 내걸었어. 그래서 치안을 방해한 우려가 있는 자들 청왕이 거주하는 곳을 삼리 밖으로 추방하는 거야. 3년 동안 출입을 금지시키는 건데, 이 말은, 동경의 중심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보안조례를 해가지고, 그 대동단결 운동을 탄압을 했고, 자,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이 운동을 추진했던 교토 소지라는 사람이, 그 내각에 들어가면서 또 운동을 쇄태해요. 예. 그래서 거기 여거 왔다 갔다 하면, 그 주동자들이 이제 뭐냐면, 뭐 밑에 있는 사람은 순수한 의도로 했는데, 그 주동자들이 일단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 이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자유민권 운동을. 그래서 자신이 정권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맥을 딱 끊어버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 여기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자유민권 운동 과정에서 이제 정당들이 결성했고, 예전에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원조 대표적인 정당이 이따가기 다이스크가 쓴 자유당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자유정당이죠. 그래서 주권재민이라든지 이원제라는 건 이제 그 의회를 하나로 만들자는 거죠. 보통선거, 민정헌법. 그러니까 국가에서 헌법을 만들지 말고 뭐냐면 개인이 아니 그 민간에서 만들자 이런 헌법을 제정했고, 프랑스식 급진적 성격을 가지고 농촌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그 농문에 그 지지를 받는데, 이게 이제 전국정당으로 그 성장했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마지카타 그 디플레이션 때그 당시 격화 사건도 일어나니까 이걸 자진 해산시켜 버렸어. 이따가기 다이스키가. 그래서 이제 끝났고. 이번 개진당은 이제 오쿠마 시게노부인데, 오쿠마 시게노부는 어떤 인물이냐면 그 영국식 헌법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영국식 헌법을 주장했다가 안 되니까 뛰쳐나와서 자유민권운동에 참여했고, 그때 만들었던 그 당이 입헌 개신당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영국식 온건화 입헌 정치 이상을 내세웠고, 도시의 자본가 지식인체의 지지를 받았고, 국민동치, 야논제의 제한선거를 주장한 정치적인 정당을 통한 영국식 모델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입헌개신당은 이제 이렇게 자유당이나 입헌개신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일종의 정부의 어윤정당이죠. 그래서 퇴역된 군인 출신이었던 후쿠지 게이치로가 이제 만들었던 정당이죠. 그렇지만 민의를 얻지 못하고 해산됐다.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입헌 재정당 관련된 내용도 있고. 자, 거기 보면 한계 의관이나 이거 곤쳐 쓰세요. 한계. 자, 한계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전환동 농장에서 패배해서 정계에 떠난 정치 세력들이 다시 정치 복귀 위해서 일으킨 정치 운동이고, 그리고 국회 개선의 약속을 얻어내니까 약화되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배층들이, 지도층들이 이제 어떤 정치 목적에서 왔기 때문에, 민중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의 투쟁은 외면했다. 이런 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순수한 것보다는 좀 정치적 의도가 되게 강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볼게, 메이지 헌법 제정과 이제 정치제도 정비 관련된 부분을 볼게요.
자, 요거 부분인데 제가 잠깐 끊고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요. 예. 네.